요거트 먹을 거예요. 같이 카페 갈 거예요. 다 먹었잖아. 다 먹. 커피. 너는 커피. 오빠 갔어? 아니야. 응. 그럼 그래. 오늘 저녁은 마녀김밥과 부쳤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두 줄이어가지고 이거 나눠 먹고 운동 갈 거예요. 이거는 밥풀이. 12시 필라테스 수업이라 이거 간단하게 먹고 운동 갑니다. 진짜 불었어. 운동 다녀와서 배가 이제 살짝 고파가지고 엄청 고픈 건 아니라서 요거 돈가스랑 토마토 먹으려고요.
진도대교를 건너는 것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일 나름 모든 것들이 제작. 얘는 아직 귀찮게 하기 싫어. 어우, 이건 예쁘다. 얼굴이 그걸 모르고 당한 거지. 붉은 빛이 살짝, 살짝. 이게 난영. 갔다 오셨죠? 난영 공무원이라고. 오늘은 지금 7시 40분이고, 버풀이 산책 할 거예요. 어제 배드민턴 하고 지금 어깨 쪽도 너무 아프고 오늘은 또 필라테스 하면서 엉덩이 운동을 해가지고 오늘 밖에 나가서 산책하면서 스트레칭 좀 하고 와서 자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내일 근육통 엄청 심하게 올 것 같아서 가볍게 산책하러 나가보겠습니다. 바쁘라! 오뇨! 바쁘라! 어제랑 똑같은 옷인데 지금은 10시 37분이에요. 오늘은 친구랑 친구네 강아지랑 바풀이랑 4시 오전에 산책을 하기로 해가지고 산책하고 집에 와서 점심 먹으려고요. 다녀오겠습니다. 요거는 김치 콩나물국인데 엄마가 해놓은 거 있어가지고 건더기만 먹으려고 담아왔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 닭가슴살은 간장 소스여가지고 양념을 안 넣은 건데 만약에 그냥 생 닭가슴살을 사용하시는 거면은 간장이나 굴소스 살짝 넣어서 간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녁은 지난번에 만들어놓은 토마토 카레에 이 식단면 넣어서 먹을 거예요. 가족들이랑 같이 먹을 거라 제 것만 지금 따로 만들려고. 엄마한테 방금 혼났지? 아니지. 응? 이제 안 한대. 하면 너 언제 될 거야? 얼른 밥 먹어. 하지 마. 그래, 좋대. 저렇게 좀. 아, 그거야. 앞도 힘들어. 힘들었어. 태우, 먹어봐. 나도 파김치 먹고 싶어. 태우 오빠가 좀 이거 했대. 정말. 하나 주고. 그래서 고소한가 봐. 야, 단백질.
얘가 15분 오늘은 요거 네일 받고 친한 언니네 카페에 가려고요. 바풀이랑 네, 왔어요. 아니, 혹시나 너무 힘들어 봐. 거기 이모 손 씻고 올게요. 뽀가 뽁뽁뽁뽁뽁뽁뽁뽁뽁 뽀가 바풀아 영아 저 컸잖아. 아우 뭐 시켜서 먹자. 아니 원래는 내가 맛있다. 먹고 싶었다. 아 나 갈비김밥 싫었는데? 아 롤렌 먹자.
어제 엄마가 한 하나 먹으시오. 이런 데였지. 어제 1박 2일로 가족여행을 다녀와서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첫끼로 진짜 간단하게 요거트만 먹으려고요. 그리고 이거 친구가 준 다레라는 과일인데 저는 이런 과일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한국에 키위라고 보면 되는데 키위랑 다르게 겉에 털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완전 말랑말랑해질 때 먹으면 되게 달고 맛은 키위랑 똑같더라고요. 근데 친구가 이거를 진짜 한가득 줘가지고 부지런히 먹어야 돼서 요 다레랑 사과 넣어서 요거트 먹으려고요. 향이 진짜 다레를 좀 먹은 건데 또 막 이만큼이나 있어요. 원래 큰 것도 있었는데 이렇게 키위처럼 진짜 큰 것도 있었는데 큰 거는 다 먹고 작은 것만 남아있어요. 근데 얘네는 아직 딱딱해서 지금 먹으면 진짜 레몬보다 더 시고 이래서 말랑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